24 24시간 동안 잠비대 생존자. 아, 댓글에서 무지하게 요청이 많았던, 들을 때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했었는데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마토 주스, 다른 하나는 고추장을 푼 물입니다. 고추장 물을 먹은 사람이 좀비가 됩니다. 되게 한국적인 좀비. 제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게 1번, 오른쪽에 있는 게 2번입니다. 제 앞에서 고추장 찌개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지. 아니, 나 쪽에서 나는데 이게 어느 쪽인지 몰라. 1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는 2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쪽에 있는 거를 고르면 되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드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당신은 고추장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좀비가 되었습니다. 살려줘. 이쪽은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모두 생존하십시오. 좀비는 손을 내십시오. 자, 무방비한 생존자를 위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불편하다. 좀비가 내려주신 거죠, 저한테?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난 어떻게 막 격투가였나요? 이것도 받으세요. 이걸 생존자에게 뺏기면 당신은 챌린지 실패입니다. 진짜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장소에 숨겨두시면 되는데 단 이걸 들고 거실 밖으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 숨겨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올라가 있으세요. 갑자기? 거짓말이니? 거실이 생각보다 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숨기기 괜찮을 것 같아. 어디다 숨겨야지. 생존자가 못 찾지? 좀비를 위한 한우 육회입니다. 좀비라서 날 것을 먹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예쁜 한상 아니에요? 생존자를 위한 접촉신경도 이렇게 마련해뒀습니다. 와, 군인 아니에요 이거? 오, 그럼 이런 건 처음 볼 거예요. 이걸 당기면은 오, 이거 뭐 보이세요? 나 군대 갔다 왔어. 발열댕이라는 건데 당기면 안에서 이제 막 열이 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데워주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수저가 있는 것 같은데 수저는 저 안 주나요? 오오. 반만 좀비라도 위생은 또 신경 써야 되겠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야, 저건 새롭다. 와, 이거 진짜 좀비 같다. 야, 와. 오, 야,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손으로 먹으니까. 이 한 마리 야수가 된 듯한 느낌. 오, 아, 신선한 야채. 너무, 아니, 좀비가 너무 웰빙 아니야? 좀비가 낮 동안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어떤 꼴을 당하려고 지금? 아, 이제 좀 시간이 됐습니다. 데워놓은 야채밥. 여기 이제 야채밥. 그 위에 이렇게. 야, 이거 맛다시 느낌 난다, 이. 고추장 비빔 소스인데 덜 매운 불닭 소스. 단순한 상자 한 개에서 뭐 물, 불 한 개도 없이 짭조름하고 밥도 아주 찰져가지고 진짜 진수성찬. 생존자보다 행복해. 여러분들을 위해 미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다리 찢기 게임 아십니까? 가위바위보. 다리 찢기 게임을 통해 이긴 사람에게는 오늘 저녁에 있을 잔향의 시간에 사용할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잔향의 시간이요? 영화 아니에요? 저녁에 뭔가 또 게임을 한번 하나 보고. 와. 생존자가 이길 경우 총과 총알, 좀비가 이길 경우 방울을 드리겠습니다. 팔이 묶여있으니까 중심을 못 잡겠어요. 좀비가 좀 불리하겠구만. 가위 보? 보? 무난하게 한 뼘씩 가위바위보. 조금씩 위험하지? 가위바위보. 와우, 이렇게 되는. 와우,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장태야.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뭔가 가위바위보. 예. 뒤꿈치 뛰면 안 됩니다. 와! 야, 이거.
아내 골반! 생존자의 승리! 자, 승리한 생존자에게 총과 총알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냥 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사냥의 시간에 쓰는 겁니다. 그 사냥의 시간이 뭔지 뭔데? 영화 극필인 줄 알아. 좀비, 낮에 힘을 못 쓴다더니 넌 잠을 자네. 레고 뒤에 숨겼나? 이것도 받으세요. 어, 어. 백신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둘러봤지, 좋아가지고. 사냥의 시간까지는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 뭔데? 사랑하지 마지 마라. 좀비 손. 사육당하는 기분이에요. 좀비를 위해 뜯어먹을 수 있는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입니다. 첫 끼로 6회, 두 번째 자메이카 탕족 좀비인데요? 그리고 생존자를 위해 개밥을 준비하는 프랑스 전투신경입니다. 아, 이번 프랑스. 와, 뭔데 이거? 우와. 너무 참치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감자나요? 돼지고기? 참치? 스팸이랑 참치를 동시에 먹는 그런 맛이에요. 야, 이게 뭐야? 뭔가 균형 잡힌 식사 같은 느낌인데요? 와, 진짜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주먹기가 떠나는데. 나는 그걸 비주얼로 딱 보는데. 일단은 식감이 그냥 으깬 감자랑 비슷해서. 미안해요. 잘 모르겠는데. 돼지고기인데 참치 맛이 나요? 언니 안 먹어봤어? 영락 없는 돼지고기인데 참치 맛이 나? 돼지고기인데 참치 맛이 나요? 그런 거 못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먹어야겠습니다. 아! 제발. 와. 저걸 뜯어버리네. 좀비는 지금 많이 먹어 두셔야 됩니다. 왜요? 사냥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자. 찜닭 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비들 생존자라길래 당연히 생존자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속았다. 좀비가 확정 좀비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생존자가 좋습니다. 오, 야 좋대. 사냥의 시간이 기다리고. 영화 하나 보고 진짜 누가 보고 넷플릭스에서 광고 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상관 아니에요. 영화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넷플릭스 광고만 받아보고 싶어. 생존자 좀비 여러분 여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좀비랑 생존자 한 자리에 모이라고. 아직 사냥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도 사냥의 시간대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드릴 순 없고 미니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져가지고 이번 진짜 이겨야 되는데. 자, 이번 미니게임은 예. 공포영화 이름 대기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문지암 존 3 2 라벨 컨저링 3 2 홍승윤 3 착시나리 아, 여고괴담 3 2 1 부부의 세계. 아, 뭐 갑자기? 그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아니 무서워요. 그런 보면 그런 거 못해. 진열이 승. 야! 자, 이걸 드리겠습니다. 어? 이 방울을 생존자 중 한 명에게 채울 수 있습니다. 추적용으로 쓰는 거구나. 잠깐. 생존자 중 한 명? 생존자 나밖에 없는데? 어? 누가 오나? 어. 갑자기 온 돼가지고 살짝 놀랐어요. 제가 사냥의 시간을 위해 세 명을 초대했습니다. 오~ 야, 당신들은 사냥의 시간이 뭔지 알아? 나 어제 봤어요. 야, 영화 아니야? 영화 아니야? 사냥 나가는 거야? 저희도 모르겠어요 아직. 사냥의 시간을 위해 좀비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무시면 됩니다. 오, 갑자기요? 어, 잠깐만. 한 명을 물어서 감염시키십시오. 얘네들은 뭔 죄야? 갑자기 불려와서. 아, 뒤에서 가. 뒤에서 물어? 어, 뒤에서. 아, 왜 자꾸 이러면. 야, 잠깐만. 야. 이야. 진짜 무서워. 당신은 좀비가 되었습니다. 좋아. 와! 좀비 되는 거야? 좋아요. 꼬리 아니에요? 귀여운 좀비다. 현재 시간 9시 15분. 자, 10시가 되면 당신들은 사나운 좀비로 변합니다. 뭐야 이거? 오. 사나운 좀비가 되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사나운 좀비. 사나 뭐 사납지 않아. 그래도 양쪽에 이렇게 팀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네요. 단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좀비들은 생존자를 모두 감염시키면 승리입니다. 백신을 빼앗기면 패배. 아, 그래.
그래서 숨겨놓은 거군요. 백신이 있었어? 생존자들은 좀비가 숨긴 백신을 찾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좀비 게임이네. 세게 물더라고. 좀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존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키트? 아 이게 뭔가 게임에 도움이 될 만한 건빵 파운드 킥이 먹고 열심히 하라니. 아니 게임에 도움이 되는 걸 줘야지. 카주에게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카주를 부는 동안에는 좀비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 동안에는 좀비들이 자 받으시죠. 어? 좀비들을 위한 삼겹살입니다. 오, 아 젤리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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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맛 나는데? 진지하게 그냥 작전 짜보자. 좀비가 앞에 안 보이니까 소리에 되게 민감할 거야. 한 명이 미끼로 좀 이렇게 교란을 하는 거지. 뒤에 두 명은 천천히 찾아야지. 그러면 너가 내가? 제일 빠르니까 정찰 한번 갔다 오자. 정찰에 갔다 오라고? 갔다 잡히면 끝이야 우리는. 다리 날래잖아. 아까 좀비가 미니게임을 통해 배를 획득했습니다. 방어를 누구에게 설치할 겁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애한테 설치해야 돼. 도움이 어때? 도움이 좀 빨라? 체격이 좋고 좀 날렵해 보이는 저기 슈퍼맨 동욱이에게 설치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이거 설마. 아 방울이다. 도청장 찍는 거 아닌데요? 작은 거 같아도 그 조용한 곳에서 엄청 크게 들려. 내가 원래 미끼가 들려야겠잖아.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은 좀비왕이 됩니다. 좀비왕은 수갑을 차지 않습니다. 야 이거 푼다고? 야 이거 푼다고. 한 명만. 딱 한 명만. 야. 너가야. 내가 할까? 너 앞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너가 그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잘 부탁해요 좀비왕. 근데 이거 그러면 이 총은 언제 쓰는 거야? 그 총은 좀비의 머리에 맞췄을 경우 1분간 정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래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싹 들고 살았어. 어렵다. 아 진짜 이렇게 해줘 버려. 아 이제 칸 못 쓰잖아. 끝이잖아. 어. 아씨. 아, 생각보다 좀비가 똑똑해. 애들 잘한다. 좀 보이는 거 아니야? 일단 주방 쪽에 없는 거. 주방 쪽에. 코너에 레고 박스 있잖아. 어. 거기 뒤져놓고 이거. 그럼 TV 다이 그쪽이랑 뒤쪽 커튼하고 이런 쪽. 주방 천장 다 열어봤어? 안 열어봤네. 전자기 주방 열어봤는데. 그러면 너가 그 주방이랑 거실 사이에 그 좀비 왕이 막 휘젓고 있잖아. 네가 걔를 좀 유인할 수 있어. 주방보다는 거실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내가 주방으로 두 명을 좀 유인을 해볼게. 둘 다? 어, 최대한. 오케이. 네.
동우 좀비 됐어. 아니 동우가 이미 돼가지고 말 못 알아보더라고. 나 잡혀버렸다. 동우에 대한 목념만 말하자. 나 다 뒤져봤거든? 부엌 가가지고 탈장 다 열어놓고 나도 커튼 열어보고 소파 밑에 뭐 TV 밑에 싹상자도 없고 총 썼어. 카주도 썼어. 카주도 썼고 가발 어그로도 다 끌었어. 나 가발이야 내 목숨. 그치? 어디 있는 거야? 처음에 좀비 왕이 거실 쪽에 고집이 돼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쪽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강한 좀비 있는 곳이 핵심인 것 같아.
고맙다. 사냥의 시간은 생존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너희들의 희생은 허탱하고 싶지 않았어. 대고생은 승리한 생존자들에게 내일 맛있는 아침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뭐 굶나요? 좀비들은 평범한 아침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굶기지 않네. 기상입니다. 10대에서 뭐 3명이잖아 이런 떨어질 벌써. 선생님 되게 품짠 것 같은데요? 기장입니다. 아, 발 불 좀 꺼주세요. 좀비는 풀을 싫어한다고. 아. 특별 보상으로 육개장 정식을 준비했습니다. 스팸인가요? 통삼겹이에요. 통삼겹? 눈 뜨자마자 너무 진수성찬인데? 진짜로. 죽은 좀비도 살아나는 맛이. 좀비들은 컵라면입니다. 평범한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존자 먹을 법. 좀비가 이길 줄 알고 통삼겹이랑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아, 통삼겹이. 밥 말아요. 어우. 아 진짜 사랑합니다. 잘했다. 와 나 이런 통삼겹살 처음 먹어본다 진짜. 리얼 통이다 진짜. 진짜 통이다. 통삼겹살은 통이다 진짜. 통으로 먹어야 된다. 뭐야? 니가 좀비왕 해라 그냥. 통옥기를 물 걸 그랬네. 아. 무슨 이거 영식 좀비. 현재 시간 12시 35분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아 빨리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오 깜짝 놀랐어. 놀러 왔다가 수갑 차고 옷 다 찢어진 거 뭡니까 이거. 여기 오신 거 후회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마지막으로 뭐
왕 한 개 보여주세요, 좀비. 갑자기요? 네. 저도 물려봐.